여러분, 장래원 씨와 제가 어? 조만간 어? 잠깐만, 이거 우사인 볼트가 왜 우사인 볼트인지 알아요? 끝까지 먹었기 때문이죠. 해물래프 어땠어?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가 약속 시간 늦었습니다. 경상도 아가 말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까지 오기로 했지? 아하이, 아하이. 인천에 왔습니다. 저는 인천에 지금 와 있고요. 여기가 인천인데 인천 어디냐? 네, 맞습니다. 송도입니다. 송도. 인천 송도에 레원이라는 짜장면 집이 왔는데요. 그 왜 왔냐? 자, 인터넷에다가 레원을 딱 검색하면 뜨는 것이 무엇일까? 한 2019년만 해도 인천 송도 레원, 제주 레원, 무슨 레원, 무슨 레원 다 짜장면집이었어요. 레원은 역시 짜장면집이다 해서 레원이 먹는 레원, 레원이 레원을 먹으러 왔습니다. 레원은 과연 맛있을까? 알아보려고 왔는데 방금 엄청난 소식, 여기 인천까지 와가지고 그 안에서 먹는 것은 촬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원에 왔으니까 레원 시켜서 어딘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dig in! Let's dig in! Let's dig in! 자, 아 이쪽 레원을 보세요. 여기 레원 말고 여기 레원을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땡기는 것은 짜장, 짬뽕. 짜장, 짬뽕 둘 다 먹고 싶고 뭐 다 먹어도 되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전 탕수육은 하나 먹고 싶습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 그 세트, 2세트를 먹겠습니다. 탕수육, 짜장, 짬뽕, 만두, 콜라 이렇게. 자, 그러면 짬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 길거리에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안녕하세요, 혹시 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나 아신다면. 오!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레원 앞에 있는 레원을. 아, 누군지 좀 맞췄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오늘 느낌 있죠? 느낌이 딱 오잖아요? 오늘 텐션이 높은 이유를 한번 맞춰봅시다. 오늘 텐션이 왜 높죠? 저도 모릅니다. 아, 오늘 저희 회사 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에 있는 스티커들을 다 뜯었어요. 그랬더니 텐션이 상승하지 않았나. 아하이, 아하이. 여러분들, 음식 나왔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테이스트 굿! 아, 오늘 뭔가 술 마신 것처럼 기분이 이런데 술 안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하이, 아하이. 3, 2, 자, 이렇게 탁탁탁탁. 불편. 소리 들리십니까?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리얼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부먹과 찍먹. 아, 오늘은 찍먹 해볼까? 여러분, 부먹 할까요? 찍먹 할까요? 먹을까요? 처먹? 아, 죄송합니다. 처먹겠습니다. 빨리 먹으려 했는데요? 아, 빨리 먹을게요. 아, 근데 좀 기다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빨리 좀 할게요. Let's dig in. 단무지를 먼저 먹겠습니다. 단무지. 단무지부터 맛있다. 짜장면 먹을게요. 짜장면 먹기 전에 탕수육부터. 탕수육을 찍어서. 어? 탕수육 소스를 아직 다 안 깠어. 몇 겹이야 이거? 세 겹이었어. 이런 정성, 이런 정성은 레스 디긴을 참지 못하게 만든다. 어? 되졌다. 자, 부먹 해버립니다. 부먹, 부먹, 부먹. 여러분들, 부먹 해버립니다. 인질이에요, 부먹. 그럼 찍먹. 아, 찍먹이 맛있나? 어? 발음 죄송합니다. 정정. 퇴퇴퇴. 찍먹. 아, 이미 끝났어. 찍먹은 안 돼 이제. 왜냐면 이미 늦었어. 이미 눅눅해. 탕수육 솔직히 내 탓으로 일단 늦게 먹은 건 나니까 바로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0점 만점에 6점. 왜냐면 그냥 탕수육집 맛이야. 여긴 탕수육 전문점이 아닌가 봐. 짜장면 먹을게. 자,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오, 참을 수 없다. 와, 아니, 레원, 너 좀 하는데? 레원, 오. 나 원래 음식 잘 먹어요. 나 원래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 먹어.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홍합이죠? 홍합은 다 맛이 똑같습니다. 만두.
다 먹을 수 있냐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해 먹을까요? 이걸 다 못 먹을 시에 베이식형과 뽀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베이식형의 의사는 존중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짬뽕 면발의 편안을 위해서 이 홍합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홍합 제거 작전. 자 홍합을 제거하면서 면발이 꺼내질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근데 음식 먹는데 말이 너무 많다고요? 알았어요 그냥 먹을게요. 미안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제 소신대로 먹겠습니다. 짬뽕 8점. 늦게 먹으니까 면에 국물이 면 안까지 침투했어요. 이게 자꾸 음식 먹는데 말해서 죄송한데 맛있어요. 아 근데 맛있다. 맛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단무지 입에 푹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던져줘야 되는데. 아휴 못하겠다. 이런 걸 해야 어느 단계로 올라가는 거냐면 이영지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런 걸 망설이지 않아야 레원에서 이영지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영지는 말하면서 먹지 않아요. 그냥 먹지. 저도 이영지를 따라가겠습니다. 레원이 진해요. 참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레원 이름값 하나요? 그러니까 레원이 저는 막 엄청 그 신성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동네 짜장면 집이더라고요. 근데 내 집 앞에 레원이 저렇게 있다? 그럼 저기서만 먹을 것 같긴 해요. 그냥 동네 짜장면 집에서 맛있는 수준. 근데 짜장면 집도 그게 있잖아요. 막 미슐랭 이런 짜장면 집. 버벌진트 형이랑 먹어봤거든요. 사실 그런 걸 먹어봐서 이 짜장면 집은 가성비로 봤을 때 맛있다. 집 앞에 있으면 시켜 먹을 것이다. 배고프신가요? 한 입 드실래요? 다 몸에 찼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절대. 저 양파랑 그 춘장까지 싹 긁어 먹을 거예요. 나 안 배불러. 아 물 시작 안 해? 아 저 시작 안 했어요 저. 무리하진 마세요. 나 무리하진 않아요. 아 근데 제 표정에서 그 여유로움이 안 느껴지시는 거예요? 자꾸 면발 끊어서 미안한데 면발이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서 녹아가지고 이 아밀레이스가 닿으면 녹아버려. 아 근데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 부먹하고 싶어 갑자기. 나 오늘 뭔가 저지를 거야. 오늘 대한민국 한 5천만 중에 4천만 국민을 화나게 만든 거사를 진행하도록 하지. 아 눅눅해지면 부먹을 해야지. 수고. 짜장면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지 했는데 여기 사람이 배고프니까 맛있네요. 짜장면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뭐다? 우사인 볼트가 왜 우사인 볼트인지 알아요? 끝까지 먹었기 때문이죠. 콜라가 따뜻한데? 콜라가 얘네랑 같이 있어서 와서 따뜻해요. 잠만 이거는 유튜브 각으로 탄산 소리 들어야 돼. 메실 리오넬 메실. 리오넬 메시가 약속 시간 늦었습니다. 경상도 아가 말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까지 오기로 했지? 짜장면 이제 끝났는데 아쉬워요? 아쉬우면 다른 거부터 먹고. 난 여러분들 말 듣지 않을 거예요. 만두 없어요 이제. 짜장면도 없고. 보여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여러분들 나 무시했어. 네가 뭔데 날 평가해. 없어? 아무것도 안 떨어져. 짜장 그릇 다 먹었으니까 여기다가 홍합 놔둘게요. 홍합 9개면 평타치인가요? 짬뽕 다 먹었어. 아무리 저어도 오징어밖에 안 나와. 해물 남기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요플레 뚜껑만 먹는 거랑 똑같아요. 짬뽕의 그 진국은 해물이에요. 해물레포 어땠어? 아 영지한테 전화 연결 한 통 할까요? 아 근데 영지 방송할 때만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맞아요. 어? 맞다. 어? 그러면 영상통화를 해야겠다. 넌 이제 끝났어. 영지야? 안녕? 나랑 통화할까? 근데 안 받을 것 같아. 응? 안녕? 안녕? 누구세요? 누구라니? 꽈뚜로씨 방송 중이에요? 아니 방송 중이긴 해. 아 방송 중이에요? 어. 아니 나 짜장면 먹고 있어. 짜장면 짬뽕. 아 안녕하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야 근데 나 짜장면이 진짜 맛있다. 장래호 씨. 응? 무슨 컨셉이세요? 저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짜장면 먹다 전화 오는 거 기만 아닙니까? 뭐 기만이야 그게? 그게 기만이지. 짜장면 봐봐. 대신 먹어주는 거잖아. 다 먹었어 나. 심지어 다 먹어놓고 전화한 거네. 응.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 당신 방송 진행 안 돼가지고 저한테 떠넘기려 전화하신 거예요? 저 끊어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데 너 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래? 아, 난 방송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고 지금 방송 꺼져 있어서 전화했을 거야. 아, 네. 장래호 씨. 응? 저랑 여러분에게 좀 말 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장래호 씨와 제가 조만간 잠깐만. 뭔데?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조만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 야. 장래호씨 큰일 날 뻔했다. 어? 장래호씨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세요. 야 너도 너 꼭 건강해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 이놈 자식이고. 야야 내가 얘기하고 왜? 싶던 거는 내가 오늘 레원이란 짜장면집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얼마나 맛있냐면 진짜 맛있어. 탕수육을 다 못 먹어. 야 나 탕수육을 남기는 그런 사치까지 부렸단 말이지. 너가 내 기분 알아? 레원, 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레원 얼굴이 너무 가까워. 떨어져. 알았어. 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그 기분. 오늘은 약간 장래원보다 약간 배우 김래원 씨를 더 닮은 느낌이네요. 칭찬인가? 칭찬이죠 그럼. 탕수육 한 입 해보세요. 탕수육? 알았어. 어떤 짜장면 집에서 두 글자 음식만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어떤 아이가 탕수육 이랬어. 장래원 씨. 잠깐만. 장래원 씨. 왜? 탕수육 하나 먹어줄게. 뚝배기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문 띄워보세요. 네. 오, 야 너 뚝. 야 잘한다. 와 진짜 어떻게 저러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얘. 비범해. 와 오늘 솔직히 영지가 95%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지를 위해서 박수 칩시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난 할 일 다 했어. 다시 말하자면 짜장 클리어, 단무지 클리어, 짬뽕 완전 클리어. 그 다음에 이 부먹만 남았는데 부먹은 음식을 안 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제 스코어 레원 승. 베이식 형이랑 뽀뽀하는 거는 물 건너갔죠? 모두 박수. 오늘 맛 평가를 하자면 레원 맛있다. 짬뽕 짜장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짜장면 집보다는 맛있었습니다. 오늘 탕수육한테는 좀 미안하다. 탕수육은 진짜 탕수육 맛집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탕수육은 맛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레원을 먹어봤는데요. 레원 광고도 아니고 앞 광고 뒷 광고 광고가 아니니까 근데 뭔가 정이 가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서 레원 너도 한번. 근데 자꾸 이거 기분이 이상합니다. 레원을 먹어보라고 하면 기분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짜장면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이거 본 시청자분들 자정이 되기 전까지 분명 행복한 일이 한 가지씩 생길 겁니다. 안녕.